네, 이데일리 TV입니다. GS건설, 비나텍, 강원랜드, 코오롱플라스틱, LX세미콘, 더존비지온, 교촌 FMB, SGC, 이테크건설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한국경제 TV 가시죠. 현대백화점, 상하프론테크, 원익P&E, 대한과학, 우리바이오, 테림포장, 영원무역, DL ENC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 TV는 고바이오랩, 한글과 컴퓨터, 롯데쇼핑, 영화금속, 대주전자재료, 강원랜드, 알체라, 시그네틱스까지 올렸고요. MTN입니다. 대한항공, 종근당, LG디스플레이, 오스코텍, 인터플렉스, 네페스아크, 롯데케미칼까지 올렸네요. 네, 세 가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네페스아크 갖고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공격적으로 행보를 펼쳤던 게 바로 240조 원 대규모 투자 발표였습니다. 예. 자,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1월 달부터 사실상 삼성전자가 국민주로 등극을 하면서 9만 전자, 10만 전자를 기대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에 대한 부분도 쏠렸는데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랑 거래를 하는 기업을 노리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24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투자가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죠. 자, 반도체 비중이 90%입니다. 사실상 바이오는 10%, 반도체 90%로 봤을 때 역시나 삼성전자의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랑 거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는 게 바로 네페스 그룹 계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삼성전자가 2030년을 바라보고 시스템 반도체 규모에 180조 원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래형 반도체 수혜주 역시나 거래처인 네페스가 꼽히고 있고요. 그 네페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바로 네페스 아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페스 아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LG 디스플레이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가 4차 산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이 부분을 좀 짚으셔야 될 게 일단은 예시를 들어주자면 제가 최근에 백화점을 갔어요. TV가 하나에 1억짜리가 있더라고요. 많게는 4천만, 5천만 원. 그 부품 알아보니까 이 마이크로 디지털 TV라고 하더라고요. 예. 미래형 반도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뭐 PC라든가 스마트폰을 쓰는 이런 반도체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단계, 두 단계 미래를 바라보고 더욱더 똑똑하고 AI가 어떻게 보면 장착된 이러한 미래형 반도체, 더 똑똑하고 업그레이드된 반도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시장에서는 뭐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 또는 반대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다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반도체가 오히려 향후에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보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따지면 예. 더욱더 똑똑하고 업그레이드가 된 반도체가 나온다 한다면 기존의 반도체보다도 더욱더 비쌀 수밖에 없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역시 어떻다? 여기에 대한 그 매출이랑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30년도 일단 삼성뿐만 아니라 뭐 모두가 아신 마이크론, 뭐 TSMC 다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떻다? 이 거래처까지도 충분히 수요가 미래 먹거리가 장기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이후에 어떻게 큰 폭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자,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최고점 6만 2천 원을 찍었고 주가가 충분히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횡보기를 거치면서 어떻다? 다시 한번 재차 조정이 나왔고 예. 다시 한번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슈팅하려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고 자 주식도 충분히 어떻다? 분할로 접근하면 싸게 매입하기 좋은 이러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네페스 아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까지 지켜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현재 4% 가까이 오릅니다. 48,550원 주가 흐름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네페스 아크였고요. 두 번째 종목도 보지요. 네,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왔고요.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슈로는 삼성전자와 애플입니다. 일단은 삼성의 Z 플립 3 그리고 예. 이 관련 제품들이 사실상 엄청난 흥행을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플 10월 달에 항상 신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이 인터플렉스가 일전에 애플 테마 수혜주로 묶인 이력이 있습니다. 단 올해 초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애플과의 거래 과정에서 애플
애플의 공장 수요가 잠깐 애플이 공장가 중단이 되면서 이 고객 사이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이슈가 있기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떻다. 일단 일전에 테마로 묶인 1억이 있기 때문에 애플의 어떻게 보면 애플이 좀 주가가 좀 부각을 받을 때 같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년 3분기에 애플은 항상 가을에 신제품 출시 전략을 내세웠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회사가 애플의 아이폰에 PCB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역시나 펜 관련 기능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조금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무리 테마로 묶이더라도 어떻게 실적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 회사가 올 연말까지 봤을 때 4년 연속 적자 예상이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쵸. 일단은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러한 부채 비율은 조금 다소 늘어날 수 있겠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량은 기업을 유지하는 데 충분히 어떻게 보면 무리가 없다는 판단. 즉 가지고 있는 현금의 일정량 어떻게 보면 넉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폐 시즌이라든가 또는 적자 관련이 불거지는 시기는 항상 3월 초, 항상 매년 3월 초에 불거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애플 수혜를 받고 한 번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 현재 2.7% 정도 빠지고 있네요. 14,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뭐 폴더블폰 관련해서 부품주로서 각광을 받았었고 또 삼성뿐만 아니라 아이폰까지도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터플렉스 확인했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테림포장 갖고 왔습니다. 골판지 관련주의죠. 그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거품이다 거품이다 하지만 다 쓰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전 세계 다 쓰고 있죠. 자, 일단은 친환경 수혜주로도 일단 묶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테림보장 기술적으로 먼저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술적 말씀드리기 전에 폐기물 시장 관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을 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최대로 많이 수출했던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이걸 줄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아예 일체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땅의 조건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한 국가들은 위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위기 돌파구로 뭐가 있다? 바로 대체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배달 용기만 보다도 플라스틱인데 이 배달 용기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백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판지도 마찬가지고 골판지로도 가공을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폐기물 시장이 2025년까지는 23조 7천억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다 하더라면 어떻게 우리나라 그 영토가 조금 작은 편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이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지나 골판지 관련 중심으로 충분히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존, 쿠팡 역시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비대면 언택트도 마찬가지겠지만 1인 가구 수요 증가하고 있고요. 인구 고령화에 맞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도 출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제품군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 박스 관련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는 테림포장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재지, 친환경 수혜주로서도 엮인다. 이 테림포장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 3.69% 올라갔네요. 장 초반에 급등력 나타내면서 4,78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는데요. 이번에 대표님 관심주 확인할까요? 네, 키네마스터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가 굉장히 겁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M&A 인수합병 라인을 타고 만 원짜리 주가가 6만 3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인수합병이 무산이 되면서 단숨에 2만 원 초반까지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수합병 이슈가 한참 있을 때 들어갔던 분들은 대응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있을 텐데 자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공포라고 할 때 한 번쯤 지금 들어갈 좋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수합병 무산의 주가가 대폭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콘텐츠 관련주들은 전 향후에 어떻게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분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콘텐츠를 통해 통용하고 있고 10대, 20대, 30대 이거 장벽을 무너뜨린 것도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대별로 충분히 수많은 타겟을 통해서 수많은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콘텐츠 분야라 보고 있어요. 충분히 어떻게 보면 괜찮다 보고 있고 예. 모바일 수요가 일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핸드폰을 안 쓰는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모바일 콘텐츠는 무궁무진하고 웹툰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흥행 지속에 따라서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수합병 시즌에 63,000원까지 갔지만 주가가 충분히 빠졌고 이 구간에서 한 번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충분히 2만 5초방으로 다지면서 주가가 턴하는 기술적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슈가 한번 불거진다 한다면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드리면서 매수가 현재가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2,5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6만 원대까지도 찍고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네. 하거든요. 약간의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가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는 봐야 할 종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도 보셔도 좋고요. 장기보다는 일단 중단기성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단기성을 네.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대 빠지고 있고요. 23,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를 한다면 지금 시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2,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